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은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오늘은요,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럼 그동안 지급했던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소송 비용 청구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소송 비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뭔가 소송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소송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소송 비용을 청구할 때 이제 범위라고 할까요? 이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그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요, 다양한 비용을 지급하시게 되는데요. 소송기관에서 지급한 비용 중에서 소송 비용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을 소송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이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비용과 형사소송법상의 소송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비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요, 소송에 관하여 법원 및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민사소송 비용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일당 및 여비와 특별요금, 증거조사에 요하는 법관과 서기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통신비, 공고비, 송달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드는 법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송상의 구조가 부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예납을 시키고, 예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에서 있어서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네. 법원이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1심 수소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정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행정소송상의 비용에 관하여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은데요. 취소 청구가 사정 판결로 기각이 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이 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피고가 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형사소송비용법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에 대해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는 공판에서 소환한 증인, 통역인, 감정인의 일당, 여비, 그리고 숙박료와 보수가 포함이 되고요. 네.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국선 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하는데요. 형의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을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부담을 시킬 수가 있고 고소인이나 고발인, 항소취하자에게 부담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해서 이를 완납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의 진술을 위한 집행은 이를 검사가 행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와 그리고 이제 형사 소송에서의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청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제 청구는요, 보통 통상 서면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소송 비용의 청구는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비용 계산서와 그 등본, 그리고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을 하는데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 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이 하나에 제출을 하고요. 네. 즉 인지대나 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들은 명백하기 때문에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불어 이제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비용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용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소송 비용의 계산은요,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 항목이 민사소송 비용 관련된 법률에 비추어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액수가 정해진 것인지 여부, 그런 것에 관해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상대방이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을 해서 그 액수를 확정하게 되고요.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대등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가 된 것으로 보고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 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 총액을 산출하고 확정한 이후에 분담 비율에 따라 각자가 분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행에서 상계를 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쪽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기재가 된 경우에 네. 원고의 비용 상환 청구액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그다음에 자기 부담분 그리고 피고가 지출한 금액과 자기 부담분을 거쳐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 채무자가 기일 이후에도 만약에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이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결국 이제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강제 집행이라고 함은 이제 소송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가 소송 비용의 확정액이 결정이 된 이후에 송달이나 확정 증명 그리고 집행 문을 이제 첨부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합니다. 강제 집행을 이제 협의로 설명을 드리면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 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의미하고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고요. 이제 강제 집행을 광의로 설명을 드리면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이제 강제 집행은요.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요. 재산권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물권, 채권, 인격권, 신분권 등이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 집행과 좀 다르고 채무 명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와는 좀 다릅니다. 다만 이제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강제 집행의 범주에 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은요. 이제 채권자의 신청이 필요한데요. 네. 이행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 집행권은 이제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채권자가 권리의 실현을 원하지 않는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고요. 네. 채권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시려면은 집행형을 갖춘 집행 권원이 필요한데요. 네. 집행 권원 중에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이제 확정 판결, 가집행 선고 판결, 화해 조서, 인낙 조서, 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 명령, 공정 증서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또 채무자에게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재판에서 이제 승소했을 때 소송 비용에 대해서 내가 청구를 하고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소송 비용으로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